출시 4개월도 안 돼 새로운 버전으로 시장에 나온 챗GPT4. 미국 변호사 시험도 상위 10% 성적으로 통과한다거나 이미지를 인식하는 등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챗GPT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AI는 심층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망을 지날 때마다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미리 학습된 가중치가 부여되고 정답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1억 개가 조금 넘었던 이 파라미터는 이제는 10억 개, 1000억 개를 넘어서 100조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학습과 추론 능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파라미터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대량 연산을 돕는 고용량 메모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만큼의 어떤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보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대용량의 메모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시스템의 인텔리전스를 좌우하는 거고요. 챗GPT에 쓰이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는 DRAM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저장 용량과 처리 속도를 높인 HBM입니다. 기존 DRAM보다 10배 비싸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For large language model inference like ChatGPT, we are announcing a new Hopper GPU. The PCI Express H100. The new H100 has 94 gigabytes of HBM3 memory. AI 열풍이 침체에 빠진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구원투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챗GPT의 한 차례 학습에 우리 국민 전체가 1분간 사용하는 전력량인 1.3기가와트시가 필요합니다. 향후엔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나은 성능을 내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